드림 팝업의 온. 아이고. 무슨 스타일 입고 왔어? 아니. 개덥겠다. 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 그래도 검정검정이라서 이쁨. 검정검정. 개더워서 보자. 진짜. 거울 있어. 검정검정. 저기 찍어야 함. 저기서 사진 찍어야 함. 귀여워. 그니까 검정이라서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다 재민이네. 재민이가 사이즈 크게 한 거구나. 토끼랑 고양이. 귀엽다. 아, 참나도 있어. 미안. 이거 딱 재미야. 이 얼굴 이거 재미야. 아, 맞아. 귀여워. 이번 컨셉 너무 마음에 들어. 검정이라서. 민트초코도 아니고 이건 뭐니? 검정. 지훈이 듣다 보면 중독성 있어. 맞아. 그니까.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MD, 아, MD 전실에 있나? 저기 안에도 더 있네. 있는지 몰랐어. 생각보다 크다. 우와. 개웃김. 저거 해철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거 진짜 이쁜데? 저거 박지성 개 이쁘다. 미쳤는데? 레전드 훈남력 미침. 아, 진짜 이쁘다, 근데. 효과가 진짜 이쁘다. 이게 그거구나, 인형. 귀엽다. 연지 너무 귀여운데? 이거 폴카 왜 이렇게 이쁘? 그러니까 이 친구 아니야? 아, 개빡침 왜 이렇게 이쁘? 이 친구 아니야? 왜 이렇게 이뻐? 포스터. 포스터 짱 이쁨. 아, 포스터. 이거 포스터, 앨범 포스터인가, 이거? 그런가? 그럼 갑자기 탐난다. 포스터 너무 이뻐. 뭐야, 짜장 큐브체 나오네? 그니까. 송치와. 너무 귀여운. 그니까 맞아, 애들 얼굴이 다 살리. 헐, 왜 이렇게 잘생김? 개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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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생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 너무 배고픔. 개 배고픔. 진짜? 여기 다 약간 그런 거 많이 파네. 약간 면. 면 많이 파네. 뭐야, 더 보이지? 웬 더 보이지? 야, 저기 더 보이지? 있어. 아, 얘네도 여기 팝업해? 이번에? 헐, 나 이거 찍어서 르니 보내줘야겠다. 내 픽은 영훈군. 선우. 선우가 차이는 주연이. 선우 어디 있는데? 아, 선우 여기 있어. 선우 진짜 팝업을 잘 해놨다. 이쁜데, 너무 이쁜데? 내가 이거 막 찍어도 되는 거임? 찾아서 먹어야 함. 망고 아이스. 맞아, 여기. 뭐야? 여기야? 진짜 맛있어. 이거 뭐지? 귀엽다. 여기. 아, 이거야? 젤라또 같다, 약간. 우리 이따 밥 먹고 먹으러 옵시다. 헐, 민초 있다. 민초. 내 사람이죠. 민초 좋아하시나요? 아, 밤민초 봐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해찬이 시그 포토백이 진짜 올해 너무 이쁨. 그러니까 이거 맞아. 이거 컨셉이 너무 예뻤어. 개이쁨. 진짜 개이쁨. 미친 거 아니지? 개이쁨. 진짜 미친. 개미친. 여기 같이 냅둬도 해찬이도. 짠. 우리 왕머리 센터로 줄까? 왕머리 센터. 우리 왕머리 센터. 아, 참 귀여워. 제일다가. 그니까. 내 팀 케이스는 아니고, 개우기 이게 담배 케이스. 아, 근데 이뻐서 샀어. 아, 근데 이뻐서. 그치? 활용도만. 맞아. 근데 안에 열면 포카. 포카. 저 패딩이 잘 샀잖아요. 이거 진짜 이뻐. 미친 거 아님? 내 말이. 와, 미친. 개이쁨. 헐, 짱 이쁨. 미친 거 아님? 미친 거 아님? 진짜 이쁨. 짱 이쁨. 헐. 이거 그거 있지 않아? 셀카 버전. 셀카 버전이 진짜 이쁘던데. 네, 폴라 갖고 싶어서. 헐, 너무 이뻐. 미친 거 아니? 저는 변질을 했습니다. 우와, 개이쁜 진짜. 미쳐, 포카 자랑해주세요. 아, 저 아일리 내가 샀어요. 헐. 아니, 민주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이 그 1화 아니야? 내 픽이야, 내 픽. 헐, 너무 이쁨. 저는 민주. 아, 민주 좋아해? 민주. 헐. 완전, 나 얘 좋아해. 1화. 짱 이쁨. 아일리 포카로도 이따 찍어야. 아니, 지금 아일리 포카로도 찍을까? NCT. 짠. 7주년 엔딩? 짱 이쁨. 딜리프랩이 얘네가 그 틱톡 후배니까 그 희승이랑 누구지? 희승이랑 니키가 챌린지를 찍어줬단 말이야. 그 막을 때 지금. 그래서 나는 선우가 이제 막을 때 챌린지를 찍어주길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지금 끝 다 찍은 것 같아. 왜냐면 보넷도 찍었었나? 아무튼 그래도 막 다 찍어서 아쉽대도 던그네 틱은 없는 걸로. 너무 아쉽다. 언젠가 찍어주길 바라며. 언젠가. 네, 아이 그거 안무 좀 어렵더라. 그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이거야? 아, 어떻게 했었지? 원희가 하트한 거 있는데? 아, 그거 아일리. 아일리, 그니까. 이거야? X에서 찾아봤어요. 이거? 이거 같은데? 아닌가? 아, 진짜. 얘가 이런 모양이긴 해서 근데. 있었는데. 이렇게. 아, 어깨 함?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래요. 이거야? 나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인데? 이렇게? 짠. 이게 맞나? 암튼. 짠, 이거 목걸이, 나비 목걸이 하고 왔어. 오늘 그 드림 거기에 약간 나비 그런 게 있잖아. 나비 목걸이 하고 왔고요. 이거는 에즈온 퍼자켓이랑 안에는 나시 입고 나시 쓰고 코프 치마입니다. 짠. 올스팡.
어, 올스탕이야? 네, 이거 그거지, 드레이프탕. 네, 드레이프탕. 핑크 공주가 돼. 스탄 이거. 그 발레리나. 맞아. 핑크 공주가 돼. 따란. 벚꽃 탈모 사건. 벚꽃 탈모 사건. 아, 개웃긴 벚꽃 탈모 사건이래. 아, 미친가요? 벚꽃 탈모 사건. 아직 벚꽃이 덜 피어갖고. 나뭇가지 너무 이었어. 짜잔. 아일리 공주들과 NCT 드림. 짜잔. 또 인형들. 짱귀여움. 엔하이픈 근데 정말 효자임. 잘 옵니다. 잘 와요, 이 버스. 굿. 지성이가 07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나나요? 저 06인데요? 저 06인데요? 07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니? 06 공사예요. 그니까. 나의 담금하면. 선우예요. 선우 남친짤. 저는. 자랑해줘요. 저는 원래 약간 학교에서 1코. 아, 이거 1코 맞아. 학교에서 1코 해야 되니까. 1코인데 약간 1코형으로. 1코형. 해찬이야? 이거 해찬이니까 원래 얼굴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코형으로. 굿굿. 맞아, 1코형. 우리 몇 바퀴 돌았니? 짜란. 개 맛있겠다. 짠. 개 맛있겠죠? 어디 앉을래? 여기 앉을까? 짱예쁜 우체국 카페. 핸드폰? 이거 내 거야. 이거 넣어. 블랙베리. 섣부라 그랬지. 짠. 귀여워! 되게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짠. 이거는 제가 이제 엔진이 된 이슈로 인해 선우 인형을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선우 인형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왜냐면 이제 엔진이 됐으니까 선우 인형을 이제 좀 몇 개, 근데 제가 몇 개 인형을 샀어요. 근데 인형을 좀 찾아보니까 근데 검정, 제가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검정색인데 검정색 선우 인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길래?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선우 인형입니다. 귀엽죠? 이거 볼에 점이 잘 안 보이네. 이건 제가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 가위로 이거는 살짝 뭐 잘라줘도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지? 내가 만들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귀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검정색에 이렇게 선우의 웃는 눈. 선우 웃으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눈이 스마일이 돼, 사람이. 너무 귀여워. 아무튼 그리고 귀에는 이렇게 여우 꼬리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여우 꼬리. 그리고 이거 뒤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엽죠? 짠. 아, 귀여워. 나 너무 행복하다 지금.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아이돌 인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대만족.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엽죠? 이름은, 이거 볼에 점이 보여야 되는데 가위를 그냥 좀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다크떤입니다. 귀엽죠? 다크떤이에요. 제가 원래 약간 검정색 관련된 해서 이름 뭐 할까 하다가 얘네가 다크블루도 있고 다크문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검정색이니까 약간 다크로 해서 할까? 해서 다크떤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인형을 만들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갖고 싶어서 만든 거긴 한데 아무튼 귀엽죠? 아, 행복해. 짜잔.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이니셜 네일 말고 일반 약간 1코형으로 착용할 만한 네일을 주문했어요. 따란. 한 오아시스 네일팁. 여기 제 친구도 주문하고 여기 되게 유명하길래 여기서 한번 시켜봤어요. 너무 이쁜데? 이거는 약간 그거겠죠? 막 뭐 이거 붙이고 막 그런 세트? 우와. 너무 이쁘죠?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오는데 오!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이나요? 자석, 이게 안나 디자인? 그걸로 해서 자석 젤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그게 바뀌어요. 이게 자석 젤 베이스로 제가 바꾼 거라서 아무튼 되게 잘 착용할 것 같은 마음에 드는 네일 팁입니다.